맞죠, 맞죠. 냄새 너무 좋아. 아, 지나갈 냄새 나면 순간 딱 쳐다보고. 나 무조건 뒤돌아봐. 맞아. 나 무조건 뒤돌아봐. 너무, 너무 좋죠. 관심이 없는 분이어도 이제 슥 지나가는데 냄새가 확 나. 이거는 한번 돌아보거든. 잡을까? 그냥 막 엄청 와, 이 사람이 되게 좋다라고 할 만큼의 심쿵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어머? 약간 이런 느낌의 심쿵? 난 이런 거 같은데? 맞아요. 눈 마주치는 것보다 심쿵하는 게 더 많으니까. 난 있어. 뭐 있어? 나는 여자가 이렇게 넘길 때. 아, 이렇게 넘길 때? 그 저는 동의. 어보감? 아, 어떠한 관계가 미묘하게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. 약간의 썸이라도 좀 있는데 저렇게 해준다 이러면 진짜 설레죠. 근데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 갑자기 봤더니 막 웃고 있고 이러면 웃겨? 제가 그거 말을 했어요. 아무래도 남자가 그 후각이 좋은 거에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분이 지나가거나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그 샴푸 확 있잖아요. 오, 이런 거 있어요. 그래? 나는 정수리 똥냄새가 더 좋던데? 아, 그 있잖아요. 그 강아지 발냄새 맡는 그런 느낌. 근데 여자들은 싫어하더라고. 그 아무래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 정수리 냄새 맡는데도 싫어하긴 할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니요. 사양할게요. 너무, 너무 좋죠? 네, 좋은 것 같아요. 향기, 확실히 향기. 맞아요. 냄새에 전 예민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이어도 이제 슥 지나가는데 냄새가 확 나. 이러면 한번 돌아보거든. 잡을까? 요렇게? 근데 나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.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딱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화사삭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. 맞아. 진짜 좋아요. 처음 스킨십이니까. 네, 맞아요. 근데 저는 샴푸가 더 설레인 것 같아요. 냄새가. 저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이라 옷깃보다는 냄새인 것 같아. 나는 샴푸보다는 향수. 그렇지. 향수 냄새. 향수 그 토하는 거잖아요, 그죠? 그 향수 냄새 중에서 그 여자들이 많이 쓰는 향수 뭐지? 조말론? 조말론. 조말론 냄새 너무 좋아. 아, 지나갈 때 조말론 냄새 나면 순간 딱 쳐다보고. 나 무조건 뒤돌아봐. 나 무조건 뒤돌아봐. 살짝보다 좀 더 잡아주면 안 돼요? 그냥 확 잡을 거면 확 잡아주시면 좀. 뭔데 이거? 뭐야? 호감 있는 분이 하시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행동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저한테만 하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설렘 폭발일 것 같아요. 제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안 저러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뭔가 딱 한다든지. 아, 이렇게 해서 목 딱. 근데 우는 거보다는 저는 살짝 잡는 게 더 나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아. 묶는 거는 나 신발끈 묶는 거랑 뭐가 달라? 다르죠. 난 조금 그런 느낌이야. 아, 제가 불편해가지고 머리를 묶는구나. 아니, 여자들 느낌에 일부러 좀 잘 보이고 싶은 남자한테 그런 것 같아요. 나는 못 느껴. 나는 그런 건 좀 못 느껴. 아, 묶는구나. 저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그게 엄청 심쿵 포인트인가? 저는 이제 묶여있다가 풀었을 때가 더 설렐 것 같은데. 오히려. 저는 그냥 풀려있는 게 더 좋아가지고 묶여있는 것보단. 아, 예쁘세요. 충분히 예쁘세요. 싫어. 괜찮을 것 같은데? 나는 싫어. 저는 딱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내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. 내 생각에는 알아가는 과정에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. 그래서 그래. 미팅할 때도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지. 맞죠? 술이 올라서 행동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 느낌? 혀가 살짝 꼬인다든지. 그리고 취하면 제가 먼저 취해요, 저는. 저는 제가 먼저 취해가지고. 그렇습니다. 좋아요. 좋아. 저는 이상형 중에 하나가 되게 긴 생머리이신 분이 이상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그런 머리를 이렇게 넘길 때 좋죠. 나는 내 이상형에 조금 그림이 있어. 단화에, 청바지에, 흰 티에, 긴 생머리에, 안경 낀 사람. 원래? 진짜 내 이상형 말한 건데? 전 머리 묶는 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. 넘길 때 좋죠. 넘겼는데 아까 이렇게 샴푸향까지 나왔는데 와, 그러면서 날 보면서 웃어주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또 끝판왕이네. 그러면 사귀어야지. 근데 이게 점점 그런 설레이는 게 나이가 조금 이렇게 먹을수록 별로 없어요. 맞아. 너 뭐 맞아요. 넌 지금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 이러면 막 이래. 나한테 관심 있나? 이게 좀 묻어져요, 뭔가 이 그런 거 같아요.